으무, 참으로 좋은 바람을 받으면서 왔지. 전에 없던 아주 공격적인 백길이었다. 아, 귀 속에 반고리관도 강화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데미 서번트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아니요,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강렬한 체험이었나 보구나. 이쪽에서도 너희들의 바이탈을 보고선 대충 그 짐작은 했는데 그 병사들도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저거. 형제가 스스로 키를 잡겠다고 하길래 분명 뛰어난 조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설마 이거 상당한 실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거친 파도 속에서 그 위태로운 듯 보이지만은 침몰하지 않았어. 때로는 공중을 날기도 하고 때로는 드리프트 턴.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엄청 굉장한데? 와, 역시 황제는 황제구나. 그렇긴 하지? 하하하, 뭐 그러지 마. 화난 거야? 화났어? 화났지? 화났구나? 화났어. 아무튼 무사히 그 소문의 섬에 도착했어. 어서 뭐 그 고대 시인지 뭔지를 우리 쪽에서 찾을 필요는 없었나? 그 저쪽에서 직접 행차했나봐. 다만 서번트 반응이야 경계하도록 해. 뭐냐, 또 적의 습격이냐? 이미 이 섬도 연합의 손에 넘어갔을 줄이야. 아니야, 이건 서번트이긴 한데 뭐지 이건? 달라, 정상적인 것과는 달라. 이건 대체... 맞아요, 그래요. 평범한 서번트가 아니거든요. 어서오세요, 용사 여러분. 당대 제 조촐한 임시 거처, 형태 있는 섬. 우후, 어머나, 얼마나 훌륭한 용사가 찾아왔나 했는데... 서번트가 섞여있다니 놀랐습니다. 유감이네요, 인간 용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척은... 맙소사, 이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아니, 잠깐만, 반응을 보아니 서번트야! 분명히 서번트야, 근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거... 고대신? 이 정도의 신성, 수치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신성한 기운이라니, 이건... 그래, 그 여자는 풀림없이 신이야. 아니, 그 여신이야, 여신. 네, 그래요. 저는 여신, 이름은 스테노. 여신 고르곤 세 자매 중에 하나. 고대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과거의 신일 테니까요. 좋으실 대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저의 아름다움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영령이 아니라 신령 서번트? 닥터, 조금 전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나 예외는 있는 법이구나. 근데 그 곤란하게 됐는데 신령 서번트라니 그거 좀. 아니, 게다가 그 고대 그리스의 신들 중 하나, 그야말로 진짜 백의의 신이잖아 그거는. 아니, 가능한 일인가? 아니, 잠깐만, 그래도 실제로 너희들 눈앞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 그 자체일 리가 없어 그거. 그렇고 말고, 그 영령이라고는 해도 그렇지만은 그 힘은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다고 해야지. 그 이미 신들은 지상에서 권능을 휘두를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어머나, 잘하고 있네요 마술사씨. 네, 그래요, 그 말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길 촌스러운 분. 뭐... 뭘 말인가요? 설마 여신에게 가르침을 받게 될 줄이야? 어머, 아주 좋은 목소리, 멋진 울림이네요. 모처럼이니 얼굴을 보고 싶지만은... 아쉽게 됐군요. 저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지평에 계신 듯 하니깐. 뭐, 제가 볼 수 있는 범위에 있으셨다면은 제 눈으로 어떻게든 해드렸을 텐데... 우와, 잠깐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검은 잔느대하고는 또 다른 압박감이야 이거? 어머, 그거는 당신의 기분 탓이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가르쳐드리죠. 자, 강한 것만이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하고 나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력 반응으로 보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 당신 전투 능력은 낮고 적대 의사가 없다는 얘긴가? 싸운 것에 요구되지 않는 여신도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거기는 당신. 아, 저 말인가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아, 당신의 힘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힘. 그건 허허, 솔직한 여자애는 좋아해요. 여도생처럼 귀여워해주고 싶을 정도로. 아, 뭔가 방금 소름이 돋았... 짐도 소름이 돋았다. 보. 어이쿠, 저기 그 다른 반응이 해변에 나타났는데. 어머나. 여신과 황제의 환담을 방해하다니 불손하기 짝이었군. 누구지? 연합에 속한 자인가? 아니요, 그 사령 계열의 괴물인 듯 합니다. 이쪽으로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자, 지옥으로. 네, 선배. 요격 전투 시작합니다. 그런 것보다 짐을 내버려둔 채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정도껏 해라. 다만 대강이나마 이야기는 이해했다. 요컨대 거기에 있는 여신은 적이 아니랬단 말이다. 아, 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은가. 자, 로마로 와라. 짐에야말로 로마다. 로마 제국 제5대 황제 네로 클라우디우스다. 짐은 너를 새로운 신으로서 받아들이겠다. 함께 연합제국을 쓰러뜨리지 않겠는가? 어머나, 엄청 눈부신 분이네요. 아폴론과도 좋은 승부가 되겠어요. 하지만 미안해요, 황제 폐하. 저에게는 싸울 힘이 없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서번트라는 형태가 되어서 다소의 스킬이나 기본 성능은 갖추고 있지만은 뭐 동생처럼 용감하게 싸울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너무 눈치 없이 굴면 등 뒤에서 찌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굳이 구분하자면은 사냥감을 처치하는 계열이구나, 이 여신은. 하지만 그렇죠. 모처럼 그 여기까지 와준 용사님들인걸요. 상을 드려야겠네요. 옛날 같으면은 동생을 부추겼겠지만은.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부추겼다고? 덤벼들도록 부추겼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들에게는 여신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을 따라 걸어가면 동굴의 입구가 보일 거예요. 그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 보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시대에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그것을 재미있는 당신들에게 드릴 거예요. 우후, 이런 상을 주는 경우는 좀처럼 없답니다만. 오, 여신의 축복이라. 그거 참... 아주 흥미로운걸. 혹시 성배라든가... 그렇다면은 카이사르가 알려준 정보와 맞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어떤 보물이든 상관없다. 짐에게는 많은 것을 사랑해 볼 그릇이 있다. 결정났네. 그러면은 당장 그 동굴로 출발하자고. 어둡고 축축하구나. 그리 그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네요. 게다가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닥터 무슨 일인가요? 안색이가 아니라 그 음색이 안 좋은데요. 아, 속았어. 미안. 면목 없다. 그 전방에 마력 반응 다수. 네? 서번트는 아니지만 괴물 종류야. 이건 그 뭐랄까, 여신님께는 그 아, 제대로 속아 넘어간 걸까? 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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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각. 대체 이게 뭐란 말이냐? 이 동굴에는 아주 그냥 해골들만 잔뜩 있지 않느냐? 해골들 뿐이라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 그 반응 다수 또 온다. 아무래도 엄청난 수의 해골들이 오는 것 같아. 검을 휘두르는 해골 따윈 보물도 뭣도 아니지 않느냐?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짐은 좀 지치는구나.
돌아가서 쉬고 싶구나. 그런데 그건 좀 어렵겠네. 싸움에서 나가는 동안 어느새 동굴의 끝에 도착한 모양이야. 거기에 특수한 마력 반응이 있어. 이건 마력 반응에 아니 잠깐만 설마 그럴 순 잠깐 왜 그러시나요 닥터? 설마 정말로 이곳의 성배가 아니 그게 전혀 성배가 아니야. 환상종이야. 용종은 아니지만은 강력한 환수 반응이 하나가 있어. 으앙! 이건 덩치가 어마어마하군. 하지만 저 사자 얼굴은 귀엽구나. 아, 고대 그리스에 전해지는 괴물 키메라야. 마술로 만든 합성 생물이 아니라 전설의 환수라고. 아니 왜 이런 것이 아 잠깐만 그렇구나. 그 여신이 준비한 건가 이거? 상대한 완전히 강력한 상대야 이거. 상대방이 그 터프한 놈일 테니까 조심해. 알겠습니다 마스터. 전투를 개시합니다. 후후 어서오세요. 특별히 준비해드린 상은 마음껏 즐기셨나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짐은 몹시 피곤하구나. 네 정말 그래요. 폐쇄 공간에서의 연속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사람을 지치게 하네요. 뭐 정말 힘들었지 그래. 네 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로 돌아가야 할까요? 뭐야 칠침하지 못하게. 난 저런 커다란 고양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스터 적성 생물이 둘이 있습니다. 도마뱀인지 용인지 아니면 아이돌인지 둘 다 셋 다? 아무튼 처치하겠습니다. 아니 저거 엘리자베트잖아 저거. 저도 알아요. 알고 말고요. 네. 하지만 위험하다고요 선배. 저 여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거. 아 그건 나도 동감이야. 좋아 모른 척하고 이 자리를 넘기자고 하랑. 아니 잠깐만 또 그런 반응이야. 귀염성이 없는 이상한 새끼 사슴 같으니라고 진짜. 선배 그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몰라 됐어 이젠. 저 동굴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나 보네. 뭐 강아지의 실력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누구냐 내 놈은?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서는 무슨 영문 모를 소리를 하는 거냐? 너야말로 뭐야? 마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인간 네가? 뭘 놀랐느냐? 무례하고 무식한 녀석 같으니. 그 모습이 미소녀가 아니었다면은 진작에 베어버렸을 게야. 짐은 당대 황제 네로 클라우디우스다. 왜 그렇게 친근한 눈빛으로 보는 거지? 거짓말 생네로라고 생네로? 생? 뭐가 생이냐? 아니 잠깐만 이거 프랑스 때보다 더 심각하지 않아? 점점 더 갈피를 못 찾겠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말이죠. 형기할 때 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용사에게 바칠 동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으로는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잠깐 테스트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그것뿐이라니깐요.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던전이었지만은. 아 하지만은 지하 동굴 라이벌은 신선하지 않았을까? 당신들 엘리자베트와 아는 사이군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가요? 냐하! 저기 처음 만납니다만 서번트라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야 그럼 자기소개를 하시고. 자 나는 타마모 나인 중에 하나인 타마모 캣. 말꼬리는 멍 취미는 카페 경영 좋아하는 건 당근이다. 뭐 내가 보기에도 참 일관성이 없군 이다 멍 말했다. 말끝에 어색하게 이다 멍을 붙였네요. 중립인가? 적대 서번트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니지 아군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웃고 있었던 거는 유쾌했기 때문이다. 나는 별거 아닌 일에도 잘 웃곤 하거든. 네. 나는 타마모 나인 중 하나 타마모케 고양이어로 말하면 되는 건가? 에? 타마모 나인이란 건 뭐지? 그런가? 강아지어로 말하면 되는 건가? 음? 생각했던 대로 재밌는 반응이네요. 이 아이와 대화하는 데에는 요령이 필요하답니다. 다만 오케이 고마워. 그런데 왜 보물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 그것이 마지막 장치였을 텐데.
키메라를 쓰러뜨리고선 손에 넣는 보물상자 속에서 짜잔하고 그렇다면 보상은 당근으로 받도록 하겠다. 어머, 보물상자를 먹어버렸나요? 아, 그건 네, 어쩔 수가 없군요. 대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 같군. 뭐, 과연 신이란 얘기인가? 기묘한 상대에게 전혀 위축되고 있지 않아. 와, 이거 참, 뭐 그럭저럭 재밌긴 하지만은 이 섬에서는 고생만 하고 애쓴 보람이 없네. 그러네요. 아하하,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낙심하지 말고 우선은 수도 로마로 돌아가서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제군들 적성 반응이, 아, 서번트 반응이야. 응? 그렇군. 어머, 닥터? 아니 아니, 저기 미안해. 잠깐만, 단어 선택이 안 좋았다. 잠깐만 잠깐만, 너희들 왜 서번트 반응이 있어? 어, 바다 쪽에서 오고 있어. 짐의 행동은 운명이다. 어, 바쳐라 그 목숨, 그 몸을. 숙부님? 어머, 누구라고? 네로의 숙부님이야? 어머나, 상당히 강력하게 묶여있는 것 같네요. 원래 서번트의 취급이란 다 그런 법인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취향이 영 좋지 않군요. 오, 아름답군. 아름다워. 아니, 뭐 갑자기 해변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대시하는 거야? 아니, 뭐냐고. 그야 뭐 나는 매력적인 아이돌이지만은, 아니 그렇게 야수처럼 밀어붙이는 건 최악이야. 아니, 어디 왕후 귀족이길래 그러냐고. 저쪽은, 아, 아름답구나. 아름다워. 아, 너는 아름다워. 빼앗고 싶다. 담하고 싶다. 찢어발기고 싶다. 여신 같은 너의 청아함과 아름다움을 전부. 짐은 온몸으로 마구 유린하고 싶다. 짐은 사랑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여동생의 아이여. 아, 네로로. 뭐 그렇다. 야수다. 이미 네놈은 내 숙부님이 아니야. 숙부님은 돌아가셨다. 원통한 죽음이었다고 짐은 지금도 생각한다. 허나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짐의 앞에 모습을 보인다면, 내 손으로 전세상으로 보내주겠다. 그것이 조카로서의 정통 황제로서의 사명이다. 마스터, 그 서번트와의 전투가 될 듯합니다. 지시를 내려주세요. 네로, 오 네로. 나의 아름다운 조카여, 너는 굉장히 뷰티풀. 달의 여신보다도 성배의 광채보다도 말이다. 숙부님, 적장 카리귤라 여기서 물리쳤다. 참칭하는 황제를 또 한 명 쓰러뜨린 것이다. 훌륭한 활약이었다. 고맙다 마슈 하랑. 괜찮요? 하랑, 그대는 참으로 자상하구나. 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짐은 로마 황제니니. 그렇지만은 너희들에겐 계속 도움만 받기만 했구나. 연합을 타도한 뒤에 주겠다고 약속한 상은 필시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군. 아, 물론 괴물을 내밀면서 상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기, 그거 저에게 하는 말인가요? 서번트도 아닌 인간 주제 저에게? 상대 인간들의 여왕은 뭐 용기가 있군요. 당신은 정녕 용사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자인 것이 아까워요. 아니 뭐, 짐은 여왕도 용사도 아니다. 후후, 알겠나? 짐은 말이지, 짐은 로마 제국 제5대 황제다. 뭐 좋아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 불러드리게 돼요. 로마 제국 5대 황제. 특별히 진짜 여신의 축복을 드리겠어요. 이번에는 괴물이 아니랍니다. 저의 섬에 들어오려고 한 용사가 아닌 서번트를 물리쳐준 담례도 겸해서 당신들과 적대하는 연합제국 그 황제들이 모여있는 장소, 연합수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어요. 응? 이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수학이네. 동굴에 들어가길 잘했네 다들. 그런 건가요? 동굴은 딱히 상관없지 않았나? 그렇네. 미안해.
아무것도 안함. 그렇군. 아무것도 안함.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수도 로마에 곧 도착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 허랑, 넌 왜 말이 타지 않지? 전차라도 준비할 걸 그랬나? 아, 미안하다. 지메 부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병사는 모두 정예이지만 공교롭게도 정차병은 없어서 말이지. 그러면 황제피아, 다음 원정에는 전차를 준비하도록 할까요? 자연스럽게 필요해질 것이다. 어쨌든 다음 원정은 본격적인 연합수도 침공이 될 테니까. 옙. 그래. 아, 저기 황제폐하. 저기 습격해온 모양입니다. 전방에 적 집단 반응 다수. 기묘하네요. 적성 존재의 출현 빈도가 예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군. 우리 영토와 인접한 갈리아를 제압할 것만. 설마 해로로 진공이 오는 건가? 우리의 척후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척후병을 발견하고 말살할 수도 있는 아주 뛰어난 정예 군단이 상륙했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설명이 돼. 하지만 그렇다면 우려했던 대로야. 또 다른 적의 습격이야. 반응 다수. 병사 여러분 부디 무사하시길. 저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슈님도 무운을 빕니다. 자, 지시를 내려주세요, 마스터. 전술을 개시합니다. 뭐지? 방금 전에 병사들은 연합제국 병사들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았느냐? 겉모습은 별반 차이는 없었지만 저도 그 인간의 병사라기보다는 서번트 같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닥터, 그 서번트는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대체? 짐작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 야, 이거 곤란하게 되었는데. 아니, 이런 존재는 대개 보고와 관련이 있어. 그것도 보통 보고가 아니야. 전쟁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종류겠지. 그렇다는 것은 마스터, 서번트의 기척입니다. 수는 하나, 아니 수백입니다. 대다수는 조금 전과 같은 기척인 듯 합니다만 확실한 서번트의 기척은 하나뿐입니다. 적의 습격이다. 적병 수백 명. 매복인가? 수백 명이나 되는 인원을 대체 어떻게. 매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을 방어하기로 결정한 것 뿐입니다. 우리의 거점에 당신들이 발을 들인 것이죠. 즉, 이제부터 거점 방위를 개시합니다. 진군하는 적 전부를 격파한다. 공격보다도 용맹하게, 방어보다도 훨씬 견고하게. 이것이 우리 스파르타의 거점 방위술. 직접 한번 맛보도록 하시죠. 스파르타라고 하시죠? 하셨죠? 그렇다면 당신은 서번트 랜스. 진명은 레오니다스. 진명을 숨기지 않는 건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통 성패전쟁과는 분위기가 다른데. 레오니다스? 내 놈이 그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란 말이냐? 오케이, 그렇죠. 어렵지 않은 싸움이지만 당신을 무찌를 짭니다. 뭐시? 그 전설의 화염문의 수호자 레오니다스인가? 되살아난 거는 황제들만이 아니었다는 건가? 그렇다면 보디카는 그것보다 전투. 그것보다도 네로시? 적의 수가 많습니다.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허나 이쪽은 극히 소수의 부대.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건만. 서번트 본체를 쓰러뜨리면은 남은 병사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서번트 전투입니다.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일이 되는가.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싸움에서는. 사라졌나. 역시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군. 난 적이었습니다.
과연 최강의 거점 방위 영령. 더 이상 주위에는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서번트, 인간 양쪽 모두 환상종도 없어. 자, 그러면은 수도 로마로 귀화한다. 자, 마슈 하나 가슴을 펴도록 해라. 특히 마슈는 가슴을 활짝 펴도록. 집만큼은 아니지만은 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아, 아닙니다. 예. 자, 가슴을 활짝 펴도록 당당하게. 어쨌든 이것은 갈리아에서 개선하는 것이니 말이다. 후, 간신히 조용해졌구나. 무시무시한 인파였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죠. 선배, 사람들 틈에서 많이 시달리셨죠? 그렇지만은 그리 불쾌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축제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아, 그렇군요. 축제라는 것은 모두가 친해지는 행사인가 보군요. 아하, 뭐 그리 싫지만도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승리의 달콤함이라는 거지. 오, 이름 없는 마술사여. 마치 맛본 적이 있는 듯한 말투로구나. 하하하하, 저는 뭐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서 말이죠. 뭐 덕분에 별이 별꼴을 다 당했습니다만. 마슈는 기가 막히게 몸을 보호하고 있었지. 남이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가? 과연 방패의 맹장 짐 이외의 이에게 정조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더욱 마음이 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네. 좋아해주니 다행이네. 아,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저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상가 황제폐에게 알립니다. 특별 원정군이 수도 로마로 귀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시? 그자들이 돌아왔는가? 예, 두 장군은 모두 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합의 대공세를 만나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지 않군. 미안하다 마슈 하랑. 아, 네, 선배 지시를 내려주세요. 구하러 가야지 뭐. 알겠습니다. 보기 좋게 포위당했군. 주인은 온통 적적적 마치 구름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에게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지만 그래, 네로 클라우디우스에게 받은 병사들을 잃게 되겠지. 그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군. 사중구월이라고 했지. 나와 귀하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저 병사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건 가혹한 일이야. 아, 이를 어찌 해야 할지. 오, 지원군인가? 부디카와 스파르타쿠스는 갈리아에 있다고 들었는데. 형가시시죠? 전에 애들은 특징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합류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마스터. 이야, 다행이다. 네, 늦지 않게 도착했군요. 못 보던 얼굴이로군. 하지만 적은 아닌 듯해. 네, 수도 로마에서 지원군으로 왔습니다. 저기 당신들은...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지. 너도 우리와 동료지. 아, 네. 그렇다면 함께 활로를 열자. 되도록 많은 병사를 살려서 로마로 돌려보내고 싶어. 아, 네. 마스터, 대규모 전투입니다. 지시를 내려주세요. 적군을 격파했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경미합니다. 선배 고생 많으셨어요. 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겠다. 덕분에 네로가 맡긴 병사들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 나는 어쌔친 형가다.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네로 클라우디오스의 객장이지. 수많은 황제들을 처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장군 취급을 받고 있어. 그렇다고는 해도 나의 주요 행동은 뭐 척후나 암살이지. 실제로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거는 이 남자의 역할이다. 여포... 어? 잠깐만, 저걸 쫓아서 어디까지 간 거야? 저거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 형가, 그 중국에 전해지는 전설적인 암살자인가?
아 그렇구나. 황제 암살에 집착하는 것도 고개가 끄덕여져. 마슈아 하랑, 너희들은 다른 시대에서 온 방문자인가? 그쪽 사정은 뭐 대충 파악했어. 그렇다곤 해도 이쪽이 뭐 할 일은 특별히 뭐 변하지는 않아. 모여있는 황제들을 처치할 뿐이다. 나도 여포도. 뭐 이미 서번트인 황제를 3명은 죽였어. 너희들과 경쟁 관계로군. 그렇군요. 경쟁 뭐... 아 우리 아직 2명밖에 못 잡았는데. 그리치 무례하지 마라. 아직 만회할 기회는 있으니까. 수도 로마에 귀화하는 즉시 네로에 의한 뭐 본격적인 연합 침공이 시작되겠지. 그때 경쟁하는 거다. 적장이 황제의 수급의 수. 뭐 우리야 너희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손에 넣을 것인가. 야 이거 저건 기대되기 시작하는군. 그렇군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 무리해요 선배, 이야기를 못 맞춰가겠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지 뭐. 아 선배 진짜. 여포를 제거하는데 실패한 건가? 그 진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레프네라이놀? 아니 뭐 별 상관없는 일이야. 나에겐 상배가 있다. 잊지 말라고 이미 말했을 텐데. 나는 마음대로 서번트를 소환할 수가 있어. 자유자재로.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기 짝이 없는 영령이라 하더라도. 서번트 라이더인가? 이게 내 클래스구나.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지, 마스터? 신속하게 네로 클라우디우스를 말살해라. 이 시대를 파괴하고 그 이후에 인류 정초를 무너뜨려라. 군대를 빌려주겠다. 마음대로 써라. 알았어. 요컨대 그 전쟁에서 뭐 전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전쟁인가? 전쟁이란 말이지. 나는 분명히 그것을 아주 잘하는 모양이네. 알았어. 그러면 군대 좀 빌려갈게.